Could I start again somehow? Yes, I'm a mess with an S on my chest. Got stress filling up my head. So I spent last night blowing up my life. Now you won't see me again. Cheers to the front and cheers to the back. 자, 우리는 이제 축구 바로 마지막 연습을 떠납니다. 한 번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연습이고 이번에도 CA7N을 하러 갑니다. 저번 기록이 1분 2초 8이었죠. 그래서 이제 기온이 노면 상태가 더 노면으로 떨어지면서 기온이 좋을 테니 조금 단축을 목표로 그리고 일단은 마일리지로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 이대진 선수가 적응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좀 더 빠른 기록을 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번에 목표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코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던롭이라든가 뭐 이런 코너들에서 일관성을 저번에 연습 잘했는데 근데 조금 더 높이는 거. 목표초는? 목표초는 당연히 이제 올해 2월에 찍었던 기록을 깨는 게 당연히 목표고. 아, 올해 2월에 1분 2초 3 6 2초 6. 6 0.2초 남았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아슬아슬하게가 아니고 그냥 확실하게 딱 넘어가는 게 그럼 1분 2초 언더로 내려가는 게 베스트고. 아, 베스트. 1분 1초 때로 내려가는 게 베스트고. 네. 그게 아니어도 일단은 야리스의 기록을 당긴다. 네, 그렇죠. 오늘 목표로.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한 발 나갔다. 그렇지. 계속 네. 성장하는 모습을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도 보여드리고 우리도 원하는 거고. 지난번 연습 때도 사실상 페이스는 넘은 건데 마지막 코너에서 추월하면서 나온 거니까. 그렇지. 종현아. 종현이네. 개 온 거 아니야? 아, 굉장하네. 좀만 5분만 늦게 체크인 할 걸. 아무튼 우리는 그래서 네. 저희의 또 한 스텝을 받기 위해서 스쿠바를 그렇죠. 떠나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그냥 기록으로 딱 넘어야. 근데 좀 긴장해야 돼. 요새 최근에 트러블이 아무 트러블이 없이 너무 평온하게 차를 탔기 때문에 계속 불안했어요. 아, 그러니까 늦은 나도 불안한데 우리가 이럴 리가 없는데 약간 우리가 아 그만하자. 좀 편안하게 탔으면 좋겠다. 아니, 그동안은 이제 그 우리 KSR 저기 GT팀에서 앱댐을 너무 많이 해서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걸로 넘어갔나 했는데 시즌 그치. 끝났잖아요. KSR GT200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지. 잘 그것도 잘 극복해서 넘어갔지만 이제 우리 아반떼 엔도 이번에도 무방무복을 목표로 거의 다 기록까지 당기면서 본선을 앞둔 마지막 연습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일본으로 렛츠고. 바로 나온 중입니다. 아, 이번에 뉴트에서 새로 사신 캐리어 9대짜리. 아, 차고. 어우가. 차고가. 어우가. 우리 렌트카. 렌트카 차고보다 낮은 것 같은데? 어,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렌트카 뒷바시여갖고 낮은데, 네. 차고가. 수정이래요. 그냥 옵션. 옵션. 저 위에가. 저 스포일러가 아닌가? 앞에? 이거 얼마? 어? 눌려있어. 하이루프였어. 오. 사소 운전도 할 수 있겠는데? 그치. 앞에 안 보이잖아. 누구나 한번 사서 해야 돼. 아니, 뭐, 굳이 하자면. 이게 한 대짜리처럼 보이지만, 이 위에가 리프팅되는 2층으로. 네. 새거 세핑 역시 새거 좋아. 전에 9대짜리 그 검은색도 멋있었는데 데칼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
녹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바퀴 자국도 없어. 바다가 심. 이거 처음 신는 건 아니겠지? 아니겠죠. 운전 한 20대 때였네. 뭐 올린 자국이 없긴 해. 바퀴 자국도 우리 바퀴 자국 처음인데. 하이! 가자. 스프 가라. 하! 갈 거야. 하!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아픔이 있는 보면은 얼추 드라이 아닌가? 저 거의 드라이죠. 아 거의 드라이 봐야 되지. 네 확실히 좋은 것 같아. 비 오고 싹 씻기고 마르는. 네, 다들 말려주고 있어서. 오늘도 우리는 운이 좋다. 원래 비 소식이 있었지만 네. 우리가 타는 들어간 세션은 비를 안 올 것 같다. 네. 세션까지 10분 전 한 세션만 비 안 오고 타도 대성공이다. 어, 원래 비어서 운에 많이 타네 많이 이랬는데 지금 어마무시하신 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타임아트 챌린지 스쿠바 아웃크림 사장님 그리고 왼쪽에 스타가 보스 그리고 건너편에 크라우크와 비디오 대부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조성국 이대훈이 지대훈이 아 이대전이지 이대전 대전님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일자 보자. 공격 보러 들어올 거야? 들어와야죠. 두 번 해보고 9번 어, 9번에 있을게. 저는 어택 시도해보고 어? 아 잠깐 내릴게요. 어택 2번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쿨링 한 바퀴 하고 바로 들어올게요. 근데 이제 어택 두 번이니까 그 트래픽 때문에 그 어택 시점이 언제 될지는 아, 보고 있을게요. 봐야 될 거예요. 두 번에 대기하고
가자 가자 가자. 사요코나마다 찬스 아리마스. 뭐 다르다. 저번에 탔던 기록을 갱신을 했습니다. 1분 2초 9에서 1분 2초 3대 진입했습니다. 0.6초 기록 갱신. 근데 저번에 쓴 타이어를 그대로 쓴 거라 굉장히 만족스러운 기록입니다. 역시 역시 이대준 멋있어. 멋있어! 와우! 신격 갱신! 3km 깨고 와야지. 3초 60km다, 3세까지. 아, 2초 36? 어? 2초 36? 어, 36. 아, 2초 36. 한 번 더 줄이려고 했는데, 자꾸 나한테 맞네. 체커? 김호학고 이야! 타는데. 나와. 아, 착! 나와. 사스가 이대훈이 사스가 이대전 리대전 사스가 리대전 오늘도 기록은 굉장합니다. 타이어가 많이 남지 않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는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아유, 이쁘지. 야무지게 썼네. 야무지게 썼어. 잘했네. 마지막에 길이 싹 좀 올라와서 되겠다 해서 가봤는데 언덕 하나더라고. 언덕 하나. 여기 가졌어. 여기가 없어. 네, 언덕 하나. 뭐야, 누르니까 왜 들어와? 어떻게 누른 거야? 아니,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원래 말랑말랑 하다가 지금 일단 이대로 돌아갈 수 있네요 이제. 아, 이거 홍보에 안 좋다. 이거 말랑말랑 하면 한국으로? 그 타고 가셔야 돼. 충분 눈비만 안 오면 돼. 그 칸사이 쪽에 눈 많이 와요. 조심하셔야 돼. 이대로 돌아가야겠다. 눈 안 온 대로. 서킷 갱신 1분 2초 9 찍찍. 자, 1분 오씨. 어? 아. 어어. 1분 0 2초 3. 예. 거의 거의 한 발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발씩, 한 스텝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두 발 남았다. 부스트 0.2바와 내장재 타이거. 안 뛸라 그랬는데. 그렇지. 욕심이 난다. 5만 개 다 달려있어. 다 달려있어. 하나도 안 뛰었다. 하나도 안 뛰고 1분 2초 3. 오, 열리스 기록 깼네. 그럼 깼죠. 오, 그러네. 깼죠. 열리스 기록 깼네. 아, 근데 좋은 차네. 데리고 가서 반응 파워. 주석 주세요. 아, 이거 체킨도 뛰어야 돼. 잠깐만, 체킨 같이. 잠깐만, 오케이, 어떻게 돼? 아니, 더 해봤어.
왜 고장 나고 그래? 형 거, 형 가까이 오면 블루투스가 여기로 붙어요. 앞쪽 거지. 그래가지고 내비가 다 꺼져. 디스펙 대장이 붙었는데. 그래가지고 내비 키다가 오! 이랬는데. 아, 고장 나고 그래. 터졌는데 나가래, 갑자기. 그 아마 결정적인 순간에 내비가 꺼진 것 같아. 그래도 결정적인 영상을 찍고 있는데 내 이상 들어갔다고. 아니, 다 꺼졌다니까, 이게. 어머머! 근데 내비가 갑자기 나가래. 그래서 나갔지. 지나친 거죠, 저희가? 형 블루투스 좀 꺼줘요. 이쪽으로 갔어요. 이거야? 대장? 대장이야? 대장 세컨이야? 대장. 대장이야? 이거는? 자꾸 붙어! 아, 세컨까지도 못 봤는데? 난 얼핏 봤는데 대장인 거 같은데? 아니 저기 붙어있으니까 여기 안 붙겠지. 내비가 계속 끌어져. 결정적인 순간에 이상하게 들어가. 그래서 아 저기 뭐지? 스카이트리 존나 멋있는데 스카이트리 가고 싶어서 나가나? 이러면서 아 그래도 그 얘기하고 싶어. 영상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저 엄청 많이 찍었거든? 네. 아반떼가 여기 온 것부터 찍었으니까 이 고프로로 메모리가 남아있어요? 몇 개 샀지? 아. 이게 지금 세 번째 메모리인 거 같은데 38시가 남았어요. 1테라짜리라. 아, 1테라짜리를 지금 두 개를 쓰고 하나 더 있다고? 아니야, 그전 거는 오일리인가? 오일리? 이오리인가 뭐 그런데 아무튼 두 개 있고 지금 세 번째 메모리인데 편집을 해야 되는데 와. 내가 정신 없는 관계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고프로를 아반떼가 디스펙에서 출발해서 부산 찍고 뭐 중앙에 로드트립 하면서 첫 번째 너를 데리러 갈 때까지부터 시작해서 아반떼의 스토리가 다 이 고프로에 담겨있는데 네. 이게 고프로 없어진 건 상관이 없어. 메모리가 없어져. 이 메모리가 없어지는 게 난이 아니다. 그래서 백업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이거 안 되면 뭐 메모리라도 따로 챙겨야죠. 그러니까. 절대 안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지금 이제 호텔에 와서 이렇게 쉬려고 하는데 현재 시간 1시 14분. 근데 우리는 5시에 기상해야 된다. 하지만 앞에 맥주 한 잔 있고 맥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기하네.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자, 이번 슈크바 주행. 네. 아주 또 많은 소득을 얻었습니다. 기본, 기존의 기록이 보면, 처음에 아반떼를 가져왔을 때, 1분, 딱 써있습니다, 여기. 1분 3초 8. 늦었죠? 첫날. 처음 왔을 때 테스트 하자마자.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니코 서킷에 가서 테스트를 합니다. 41초 0. 그리고 거기서 이제 쇼크 세팅이나 이런 걸 거기서 니코에서 좀 했죠. 네. 그 40초 8을 찍고 그 이제 다음 연습 몇월 달이죠? 10월. 10월? 네. 10월 달에 축구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 2초 9를 기록을 하고 요번에 이제 마지막 연습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왔고 네. 비가 와서 제대로 연습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다행히 아침에 비가 그쳤고 첫 번째 세션에서는 외상항이었고 네. 두 번째 세션에서도 레코드 라인 네, 일부는 말랐고 일부는 웨이시였고 네. 작은 차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조건이었고 네. 아반떼처럼 폭이 넓은 차들은 바깥쪽 바퀴가 외세 걸리는 판단을 해야 됐어요. 안쪽 바퀴를 걸칠지 바깥쪽 바퀴를 걸칠지 어쨌든 예. 양쪽 바퀴 중 한쪽은 그렇죠. 외세 걸치는 상황이었고 다행히 3세션에 놈이 더 말랐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타이어가 거의 이제 없는 상황에서 1분 2초 3이라는 기록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의 기록보다 무려 0.6초를 당겼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선까지 해야 할 것도 준비할 것들이 남아있는데 지금 아반떼가 내장재가 전부 살아있는 순정이지. 그쵸. 무게가 1430kg. 네. 순정 무게와 동일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단 것도 있고 뛴 건 없지만 뭐 휠이 좀 가벼워지고 시트가 좀 가벼워지고 뭐 이제 스포일러 무게가 늘어나고
그리고 뭐 후드가 타이어 무게 좀 늘어나고 후계가 좀 후드가 좀 가벼워지고 카본을 해서 순정이 1430kg인데 지금도 딱 1430kg. 네. 그래서 순정과 동일한 무게를 갖고 있는 아반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부스트 0.2바 한 20마력 차이 나니까 홍감 피크가 뭐 잠깐 테스트 해봤을 때 탈출가도 좀 틀리니까 탈출 처음에 스포트가 다르니까 종속도 차이 많이 나 물론 이제 악셀 컨트롤의 어려움이 조금 더 늘어나긴 하는 거지만 그래도 밟았을 때 안 나가는 것보다 더 나가는 게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지. 생기니까 더 나가는 걸 안 나가긴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안 나가는 걸 더 나가게 할 수 없으니까 없죠. 그래서 일단 부스트 0.2바가 남아있고 그리고 사실 진짜 아반떼는 내장재 아예 안 털려고 했는데 이게 또 기록이 당겨지다 보니까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를 차량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도에서 무게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전보다 타이어 상태가 이제 더 좋아질 것이고 기온도 떨어질 것이니 그리고 이제 타이어 워머나 이런 걸 본선 때는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한 방에 차 컨디션 나빠지기 그렇죠. 전에 한 방에 끌어낼 수 있는 한 방을 잘 타야지 근데 사실 여태까지는 트랙데이에서 지금 기록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다른 차들을 다 피해서 클린랩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달려야 되는데 그렇지. 그럼 있고. 이미 유온은 120도가 넘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컨디션에서 한 방을 진짜 실수 없이 그렇죠. 잘 타야 되는 또 네. 대단한 도전을 해야 되는데 본선에서의 목표 네. 저는 일단 뭐 1초 때는 당연한 거고 플랫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1분 1초 플랫. 네. 우리가 목표초 써낸 게 소름돋게도 네. 1분 1초 111이야. 내가 써낸 게 1분 1초 하나. 그러니까 그 초를 깨면 정말 대박인 거지.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1분 언더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저 기틀을 그렇지. 다지고 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뭐 DCT로 가던 시퀀셜로 가던 방향성을 잡아야 되고 일단 수동미션으로는 안 될 거고 출력도 조금 더 필요할 거고 이제 그때는 본격적인 경량화 레이스카의 길을 걷겠지. 근데 사실 1분 언더를 그러니까 길을 다니는 차가 내려간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으니까 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알사모 니스모도 59초 9인가 8인가 찍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내장이랑 무게가 살아있지만 일단 버전이 니스모고 타이어조차 양산형 타이어가 아니었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타이어 계속 바꿔가면서 그 한 번 찍은 초가 아니야 심지어. 그 초를 찍으려고 이틀인가 3일 동안 나올 때까지 달린 거야. 타이어 계속 새거 바꿔가면서 그것도 드라이버가 누구였어? 탄유주였잖아. 프로 드라이버가 리스모로 59초 때를 들어가, 그러니까 1분 언더로 내려가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 찍은 초다. 근데 이제, 어택 챌린지처럼 한정적인, 뭐, 하루에 두 번밖에 못하는 상황에서 그걸 찍는 게 쉽진 않으니까. 그죠. 아무튼, 전륜, 현대자동차로 1분의 벽을 넘어선다. 얘기만 들어도 웅장해지. 그지. 근데 우리는 하드코어 하지 않게 넘어서고 싶었는데 사실 불가능하고, 그 벽이 생각보다 단단해요. 높고. 네, 높고 단단해. 그래서 이 목표를 이제 요번에 2월달에 스쿠바를 타고 나면 정확히 목표를 세우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DCT냐, 수동으로 좀 더 올라가냐, 뭐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뭐 일단 본선에서 잘 타고서 그 다음에 방향성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그날이 되게 우리한테 기념비적인 날이에요. 아 이번에 연습을 한 날. 네 이번에 연습을 한 날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서킷에서 상설 주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업체들이 이 타임을 임대를 해서 이제 트랙데이를 운영을 하는데 그 업체 이름이 이번에 프로젝트 T라는 업체였는데요. 아 맞네. 네. 여러분들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야. 업체가 바로 올해 야리스 엔진 깨졌을 때. 그렇지. 오늘은 너무 완벽한 날씨입니다. 기온도, 기압도, 심지어 기압조차도 일주일 내내 서킷에 사고 없었고
오일 한 방울 흐르지 않은 완벽한 컨디션의 노면과 완벽한 날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기존의 기록을 갱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첫 세션에 똥물을 끼얹어버리지. 그렇지. 코스에다가 똥물은 아니고 냉각수를 끼얹어버린 쿨런트. 다행히 오일은 아니었지만 네. 아무튼 아주 그냥 일본에서 이미지가 박살이 났던. 네, 많이 혼났죠. 네. 많이 혼나고 그 극복하느라 또 오랜 시간과 노력이 네. 필요했죠. 그래서 지금은 뭐 대면 축구가 어떻게 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시고 또 좋은 이미지로 열심히 하는 걸 알아봐 주셔서 이뻐해 주시고 계신데 그 당시에는 아주 끔찍했지. 아 끔찍했죠. 아무튼 그날 엔진 깨진 날 주최를 하셨던 운영사입니다. 프로젝트 T 프로젝트 타이머 되겠지? 그렇겠죠. 프로젝트 T였는데 이번에는 그 대표님이 엄청 관심도를 초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초 잘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계속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차 사진 찍어 주셨거든요. 다행히 작년에 실수를 깔끔하게 그쵸. 만회하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야리스의 기록을 깬 날이죠. 네, 그렇죠. 야리스 뭐 작년에 완벽한 컨디션을 타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기록은 기록이니까 우리가 세웠던 기록 본선에서 1분 2초 6 1분 2초 6의 기록을 아반떼 N이 넘어섰습니다. 일단은 네. 네. 사실 지난번에 넘어설 수 있었는데 핑계를 대자면 트랙데이에 차가 너무 많아서 클린랩이 없는 상태로 냈던 기록이어서 맞아. 네, 마지막 코너를 그냥 인인인으로 추월하면서 찍은 기록이었는데 S세션을 오버테이크 하면서 찍은 기록이 네. 1분 2초 9였지 2초 9였죠. 근데 그게 뭐 옵티멀로 따지자면 사실 이미 깨진 거랑 다름이 없었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증거가 없으니까 뭐 영상에 증거가 있어도 우리는 로고 찍히는 대로만 찍히는 대로만 기록을 그러니까. 인정하니까 그거를 이제 가능은 하지만 하지는 못했다라는 요런 애매한 상태였는데 요번에 시원하게 깨버려서 다행이지. 네. 정말 다행이지. 정말 좀 한편으로 후련하더라고요. 네. 또 무게도 덜지 않은 차로. 차도 문제 없었고. 네, 문제 없었고. 그래서 아직 우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무기까지는 아니지만 가망성을 좀 더 보태서 내년 2월 17일 네. 토요일 날 축구바에서 멋지게 또 한번 좋은 모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 공개되겠지만 이번에는 뭐 사실 몰라요. 지금 그 차가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아이오닉 5N을 지금 일본으로 가져오려고 급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전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차도 당연히 무게를 안 덜고 기본적인 세트인 뭐 쇼? 타이어 풀 타이어 끝이네? 끝. 쇼? 풀 타이어 없네? 버킷 시트 버킷 시트야 완전을 위한 기본이니까 네 진짜 뭐 그냥 굳이 따지자면 한 거를 굳이 따지자면 거기까지인데 그렇지 굳이 따지면 거기까지인데 네. 그 차가 지금 현재 아반떼 기록보다 빠릅니다. 인지에서 그죠? 그냥 첫날 타이어도 그냥 앞타이어 새고 뒤타이어 중고로 가볍게 가서 적응하는 단계에서 일단은 같은 조건에서 아반떼보다 빨라. 그쵸. 근데 당연히 아이오닉5N도 좀 더 타고 좀 더 세팅하다 보면 더 빨라지겠죠. 타이어 새고 끼고 그때 잡차질 것도 캠버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아무튼 그 차가 일본으로 1월달에 같이 넘어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은데 최대한 가져오려고 노력할 거고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정말 충전이 문제가 된다면 오사카에서 바로 트럭으로 실어서 옮긴다 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도전은 또 미친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토마라나에 야 어쩐지 쉽다 했더니 또 시작이야. 토마라나에 아 토마라나에 그러니까 도전에 무의미한 도전은 없다. 그렇죠. 항상 그 도전은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그거는 우리에게 무조건 도움이 된다. 좋은 공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을 써야 되지만 비용과 시간을 쓰지 않고 되는 게 어딨어. 그렇죠. 노력 열정만 있어 갖고 되는 거 아니니까. 이제 저희는 여기 3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맥주 한잔 하고 잠깐 눈 감았다 뜨면 또
현실로 복귀해서 또 일 열심히 하고 다음 연습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국 갈 거 없나요? 그렇게 죽다며. 아, 아까 영상 10도였잖아. 영상 10도에서 추워 죽는 줄 알았어. 5도로 떨었는데 영하 10도? 그러니까 니코 했을 때 우리 24도였단 말이야. 외기온도가. 근데 영상 10도 되니까 바람이 진짜 아까 추워 죽는 줄 차에 못 내리겠더라고. 근데 오늘 지금 뭐 양주 쪽은 영하 19도, 뭐 김포 영하 10도, 뭐 대전도 영하 10도 이러니까 말 다 했잖아. 한기가 지금 일본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아 진짜 끔찍하네. 현타 온다 진짜. 그것도 내일 우리 새벽 비행기 아침에. 죽겠다. 너 어떡하냐. 또 열심히 뛰어야지. 이번 일정 또 이렇게 마무리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음 일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야스미나사이. 오야스미나사이. 오츠카레사마데스. 오츠카레사마데스.